오늘은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34절까지 천국 시민의 생활 지침입니다. 16절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외식을 버릴 때에 애통할 수가 있습니다. 외식을 버릴 때에 외식의 가식의 문을 무너뜨려버리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는 물과 성령의 빛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외식을 버림으로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고 외식을 버림으로 진심으로 화평케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고 외식을 버림으로 진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외식을 버릴 수 있느냐? 외식을 버리느냐 못 버리느냐는 정말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전환의 포인트가 됩니다. 사울은 외식을 못 버려요. 다윗은 외식을 버립니다. 범죄는 똑같이 했어요. 오히려 사람 보기에는 다윗이 더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포장하지 않습니다. 애통을 합니다. 그것은 외식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기 비석을 세우러 갑니다. 누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애통하는 자의 심령을 멸시치 않습니다. 그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이 자기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입니다. 십자가 보혈을 받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더러운 나를 받아주시고 자기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내 명예, 내 이름, 내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보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면 갚아주시라. 기도는 하나님이 갚아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구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19절 이하에는 재물과 보물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절에 우리 19,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독이 회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독이 회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이 허무함. 모래 위에 세워진 집, 잠시 후에 썩어지고 허무하게 사라질 세상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미리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인생이 다 끝나고 났을 때 그때에서 아, 참 내 인생 허무했구나 그러지 않고 내 인생 아직 많이 남았을 때 내 시간과 내 힘이 남았을 때 아, 이 모든 것이 허무하거나 하고 미리 깨닫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꼭 보화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내 인생의 자원, 시간과 돈과 힘과 마음과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 사람들 사이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리더십, 이 모든 것들이 다 보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이것은 삶의 목적, 방향이 무엇이냐, 내 인생의 소망이 무엇이냐의 문제입니다. 내 인생의 소망을 하늘에 하나님께 두고 있느냐, 아니면 이 땅에 두고 있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땅에 쌓아두는 이유, 그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우리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분 하나님, 나의 공급자 하나님,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나를 입혀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셔서 우리가 자녀들한테 쓰는 거 아깝지 않죠.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이 자녀들을 향하고 있죠.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를 보장하고 계시고 우리를 공급하고 계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은 소망을 하늘에 두라. 하나님께 두라. 그 하나님은 영원한 소망이 있다. 영원한 보장이 있다. 그래서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치지 못한다.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 쌓는 방법입니다. 로켓으로 해서 저 공중으로 올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이 산상보훈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인내와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모든 그것이 바로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전도 파송 훈련 갔을 때 우리가 조금 지원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죠. 여러분들의 경비가 상당히 들어갔을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들어갔죠.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의 보화가 되어 간직이 되어 있고 이것은 다시 백배로 여러분의 삶에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시고 영원한 보화로 바꾸어 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은 무엇이냐? 이미 우리들은 구원받았죠.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 이유는 구원과 함께 천국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주셔서 그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 천국을 주시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천국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더욱 부여해지게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더욱 하나님의 풍성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내 인생의 공급이 어디에서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다. 내 인생의 보화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보물, 여기서 보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내 인생의 모든 자원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곳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면서 바로 다음 말씀이 눈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왜 갑자기 여기서 눈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 눈은 우리가 뜨고 있는 이 육신의 눈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눈은 마음이 있는, 바로 그 2절에 있는, 20절에 있는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마음이 있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지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눈이 뜨여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마음 눈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잘 기억하죠. 마음 눈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큰지 그 베푸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유명한 바울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마음의 눈이 열어질 때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전혀 다른 신앙생활이 되지 않겠습니까? 눈이 열어지면 우리 바로 곁에 있는
샘물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갈이 죽어갈 때 하나님이 눈 열어주시죠. 샘이 바로 곁에 있었습니다. 예, 그들이 그가 아들과 함께 물을 마시고 살아날 수 있었죠.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바로 우리 주변에 계시고 나를 도우실 모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눈이 안 열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에게 열어주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에게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누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까? 내게 주신 내 모든 인생 자원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쓰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는 사람, 그 사람들의 눈이 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절, 25절이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앞뒤 문맥이 연결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 너무 참 중요한 말씀이죠.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오직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다. 오직 그분만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하나님과 경쟁이 될 만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재물 사랑입니다. 재물 사랑. 가장 인간에게 뿌리 깊은 것이 바로 재물 사랑. 이 재물 사랑의 근원에는 더 깊이에는 자기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결국 재물 사랑을 버리는 자, 자기 사랑을 버리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가 이 재물 사랑과 자기 사랑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가 재물 사랑과 자기 사랑을 버리고 죽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신 분, 나를 위해 수치를 다 당하신 분,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가 목마르다 하셨던 그분의 사랑이 임할 때 자기 사랑, 재물 사랑을 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늘의 영광의 소망을 본 사람들이 재물 사랑을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성령으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보여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소망. 우리를 왜 불렀는지 그 소망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나에게 보여주셔서 이 재물사랑, 자기사랑, 세상사랑을 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5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보장과 공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25절,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청구에 모아들이지도 않냐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느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우리들에게 보장된 언약, 신실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언약, 그것은 공급의 하나님, 보호의 하나님, 인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받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셨으니 그분은 우리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알고 계신다. 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미래에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냥 염려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냥 하라가 아닙니다. 그 할 수 있는 능력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소동치 않는 것이 바로 가만히 있는 것, 편안하게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입니다. 요동치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바로에게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면서 주님을 기대하는 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시고 그때부터 공급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급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필요한 영혼의 공급, 마음의 심령의 평안의 공급, 지혜의 공급, 안식의 공급이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육신의 삶에도 공급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믿어지는 자가 평안할 수가 있고 이것이 믿어진 만큼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들에게 두 벌 옷도 준비하지 말아라. 지팡이도 뭐 전대도 준비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의 보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백합화 얘기도 나오죠. 하나님이 입히신다. 내가 내 인생을 위해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노력한 것보다 더 풍성하고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산상보원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자들에게는요 담대함이 생기게 되죠. 풍성함이 생기게 됩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구나. 32절에는 이방인들이 나오죠. 바로 이 믿음이 없는 여기서 이방인은 신분적 이방인이 아닙니다. 염려하는 자, 걱정하는 자, 내가 내 인생을 위해 살아가는 자, 땅을 위해 쌓아놓는 자, 즉 불신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를 이방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우리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입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우선순위, 내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의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도 물론 갑니다만은 거기에는 영광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누리는 천국을 임마누엘 천국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천국. 여기는 여전히 질병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시험도 있습니다. 마귀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천국. 어떤 것이 더 아름다운 천국입니까? 물론 저 하늘의 영광의 천국도 너무나 보배롭고 좋지만 어려운데 거기서 기쁜다. 환난을 당한데 거기서 즐거워한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데 거기서 기가 막히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한다. 이 얼마나 멋진 천국입니까? 궁핍하고 괴로운데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내게 공급해 주신다. 내게 대적도 많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많고 정말 나를 시험하는 자도 많은데 거기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내 인생에 슬픈 일이 많고 괴로운 일이 많아서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기도하러 기도의 자리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내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지혜로 방법을 알려주시고 이건 얼마나 더 멋진 천국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저 영광에 죽어가는 저 영광의 천국도 주셨지만 내 이 인생에서 누리는 천국 내 삶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준비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먼저 구하는 자입니다. 거기서 구한다는 단어가 중요하죠. 추구하는 목표, 내 삶의 노력의 방향, 바로 이게 구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의 의라는 단어도 중요하죠. 의와 비슷한 말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자. 나는 나를 기쁘게 하며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의를 이루는 삶입니다. 의는 하나님이 인정한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 바로 천국을 누립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장에 나옵니다만은 이 모든 것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구하라.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이제 이 기도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메마른 사막 같은 내 인생인데 여기서 생수가 터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물 골짜기 같은 이 악을 골짜기 같은 내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기에서 소망이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아픔, 내 고통 속에서 위로해 주시는 천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34절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서 주어가 내가 아니에요. 내일이 염려하라. 내일이 염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내가 염려할 주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중에 간혹 그런 경우 있죠. 어제까지 봤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 간혹 보신 적 있죠. 예. 그 사람은 그날 그 전날 내가 내일 떠날 것이다 생각했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살 수 있다는 보장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나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나님, 오늘 혹시 내 인생 하루의 괴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세상의 슬픔보다 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내 죄보다 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이 내 생각보다 더 밝아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길로 따라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